마세요. 그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? 못 먹었어요. 못 보셨어요? 네. 여기서 못 먹었어요. 이제 나스하실 텐데 괜찮으신가요? 아, 여기라고. 예. 네, 병원에서 먹고 왔습니다. 아. 네. 아. 맥주 앞에 있는데 이게 그냥 줄 순 없잖아요. 한번 그래도 어떻게 교수님께서 건배사를 네. 그러면 우리는 원더풀로 하겠습니다. 아~ 원더풀의 뜻이 뭐냐면 원하는 대로 더욱더 잘 풀리게. 아~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하면 원더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~ 자, 우리는 원더풀. 이게 딱딱 달라붙네 이게. 아야 소리가 지금 그냥. 그래. 학생들은 술을 얼마나 마셔요? 요즘? 주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아니면 뭐 횟수나?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아예 안 마시는 친구도 있고 네. 뭐 매일같이 마시는 친구도 있고 우리 때는 술 안 마시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 좀 왕따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죠. 먹는다고 그런 건 없죠. 그냥 어울리는 친구들이 달라진다 뿐이지. 술 마시는 애들은 술 마시는 애들끼리 같이 매주 마시고 안 그래 애들은 안 되잖아. 그냥 다른 취미 할 거 하면서 그냥 살려고 하는 거 같아요. 그러면 호석이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에 속하는 어쩌다 보니 제가 그 그룹에 속하게 됐네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술을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네. 어쩌다 보니 가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술을 먹더라고요. 도인의 술 좋아하는 저는 약간 술을 마시면 너무 졸려서 이게 약간 자기 전에 마시는 건 괜찮지만 한낮에는 그게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맥주나 막 이런 그 막걸리 같은 발효주를 먹으면 너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소주가 더 좋은 소주가 좋다. 소주탄. 의학적인 이유가 있나요? 사람마다 조금 분해 요소가 좀 다른가? 나도 잘 몰라요. 사실 저도 의대 들어올 때 술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. 선배들 네. 많이 먹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가볍게 술자리를 하고 나서 되게 선배가 나중에 저 잠시 바람쐬러 나갔는데 네. 그 편의점에서 초코우유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여졌는데 아직도 그 선배 그 표정이랑 그때 그 약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게 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뭔가 약간 확실히 좀 그렇게 막 강권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도 거의 없고 네. 그래서 진짜 챙겨주시는 분 선배들 저도 위에도 계셨고 저도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서 제 후배들한테도 이제 뭐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그거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. 진짜 학생들은 언제 술을 제일 많이 먹게 돼요? 시험 치기 전? 스트레스를 그것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지. 문재인 대통령님 공수법이라고 네. 술을 마시면 진도가 빨리 나간대요. 아~ 그리고 다 그 뒤에 말에도 있잖아. 닦아먹는 거.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나면 되니까. 뭐 그런 것처럼 뭐 주마등 공부법 막 이런 거. 파이팅. 사슴 공부법 뭐 뭐지. 표범에 쫓기듯이 공부하는 거. 사슴 공부법. 사슴 공부법. 요즘 많더라고. 교수님께서는 술을 드시는 것을 아, 그 뭐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고 뭐 우리 때는 좀 관건하는 문화였죠. 그래서 진짜 많이 마셨는데 뭐 요즘 이제 사회 분위기가 변하다 보니까 네. 좋아하는 사람 먹게 되는데 나는 좀 좋아하는 쪽에 속해요. 네.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위스키 한 병 갖고 가가지고 저 이거 다 비워야 되는 거 교수님께서 비우시면 막 채워드리네. 잔을 비면 안 돼요. 근데 이제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그 술을 즐기는 게 좀 다르지 않아요? 아, 그런데 사람마다 여학생 중에 다릅니다. 제가 너무 많이 목격해 와서 그 누구보다 강자로 군림하는 제 친구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만큼은 자 친구들의 모습이 본인의 모습. 아 저는 이게 초심자. 초심자. 남학생들은 아직... 보니까 막 시험 치기 전에 술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아... 여학생들은 좀 그렇지 않지 않나요? 그때는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셔서 술을 마셔도 이제 이상이 없으신 그분들만 계시지 않았을까? 요즘 이제 사람들은 또 시험 전날에는 몸을 사리더라고요. 사리죠. 어때요? 그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다 공부에는 도가 텄을 텐데 의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할 사람도 있는데 어때요? 공부
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. 힘들어요? 얼마나 힘들어요?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네. 고등학교 때 제가 괴물을 시험이 괴물이면 네. 괴물을 잡자 이러고 막 뛰어가는 것 같은데 쫓아서 네. 요즘은 괴물이 뒤에서 쫓아와요.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인간이 사실 이 학생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과제를 저도 해낸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해내니까 또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더 힘든 과제를 주고 이게 연대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뭐 이미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. 고등학교 때보다 양은 훨씬 많은데 약간 느낌은 다른 게 고등학교 때는 의대를 오려면 정말 그러니까 시험이 난이도가 높든 낮든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야 오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의대는 그냥 양 자체가 많은 게 부담인 것 같습니다. 양이 많죠 진짜.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애들 그 동기들끼리 다 같이 어려운 걸 하니까 서로 경쟁하거나 다툴 틈이 없어요. 제가 하는 걸 이걸 다 이해하고 시험을 치러 가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오히려 동기들이랑 서로 다 같이 돕고 다 같이 가자 이런 의식이 오히려 더 생기게 돼서 동기들끼리 더 끈끈하고 잘 뭉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긍정적으로. 네. 공부량 자체는 지금이 많은데 이제 그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거는 고등학교 때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막 네. 제가 이제 우리 재수생을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 하는 얘기가 야 나도 의대 공부 공부량 많다 하니까 선생님은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데 저는 결정돼 있지 않잖아요. 야 그걸 듣고 이게 웃을 수만 없더라고요. 좀 슬프더라고요. 제 수험생 시절도 생각나고 해갖고 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.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느냐.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자기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게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희는 큰 이제 어려움만 없으면 다음 학년에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한편은 공부의 성격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예전에 공부는 이제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한 공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공부를 원하면 사실 피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는 게 이제 나였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물론 내가 우수하다 내가 좀 이상한 의사가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내가 살릴 수 있어서 환자를 못 살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시험이 너무 많아서 그 보다 보면은 가지고 계속 그 마음까지 그렇죠. 그 친구와의 관계는 어때요? 이제 그 의대 친구들이랑 뭐 같이 생활하니까 그런데 이제 외부 친구들 있잖아요. 타대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내 경험은 본과 생활하면서 그런 친구들하고 거의 관계를 못 가지고 이제 전공의까지 가고 나중에 요소 초년에도 거의 뭐 병원 안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이후에 그런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?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인턴을 들어가기 앞서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좀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많이 만나놔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또 예과 때부터 저는 그 이런 상황을 예견을 했어요. 무조건 이제 보는 사람들 다 병원에 관련돼 있을 사람들이다 싶어서 예과 때 오히려 또 다른 과 친구들을 좀 더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좀 놀아도 좀 더 다른 과 친구들 같이 모아가지고 놀고 우리 과 친구들이랑도 물론 같은 동기끼리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다른 과 애들이랑 많이 관계를 쌓아놓고 그게 좀 이어져 와가지고 저 최근에 그 다른 과 친구들이랑 같이 한 7명이서 그 여행도 같이 다녀왔거든요. 좋네요. 그런 식으로 좋은 관계 유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걔네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저희랑 생각이 아예 다른 거가 한 번씩 확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배우고 생각을 좀 그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뭐 단순히 의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그곳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곳에서 그냥 익숙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지는 것들이 사실 남들한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게 됩니다. 요즘 표현으로 고인다라고 하는데 고인다? 한 분야 우리 고인다 한 분야 혹은 하나만 계속 하게 되면 그렇게 고인문을 썩기 마련이라는 있잖아요. 속담처럼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연구하면서 그것도 많이 느꼈거든요. 연구하면 그냥 수면과학부 계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막 오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필제 논문이 실 시각 디자인도 필요하고 실험 계획에서는
자연대학과 공과대학 분들도 많이 같이 와서 협업을 하는 걸 봤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타 대와의 교육, 타과의 교육 측면이 있어서 되게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하여튼 아, 너무 재밌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네. 오늘 내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또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환자 가야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이런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저녁에 맥주 더 마시면서 이야기 해봅시다. 주종이 바뀌는 원더풀하게 혹시 위스키 저 들고 오시나요? 저희 언제나 환영입니다. 저희는 원더풀하게 원더풀 원더풀 좋아하는 주종을 내가 다 가져올 테니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이니까 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. 네, 자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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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